조선시대 삼탄 가게 생겼습니다. 뭐 돌아다니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아미와 나가고 여러분 역할을 하고 저한테 이런 시련 이길 상은 아니네요. 아니 저만을 보면 아주 그냥 내 이 꼴들 사람은 아주 그냥 없는 것 같소. 네, 지소 관상가 양반이요. 저는 관상가. 이름은 무엇이요? 성이 관이고 이름이 상가요. 질레지만 의대 훨씬 낼까? 미도 못 죽이게 생겼는데 활용하시면 좋겠죠. 팀은 상대 팀에게 힌트들 그때 어떤 힌트들을 얻었는지 힌트 그 아니 이거 무엇인가? 뭐야 이게? 조선 시대는 핸드폰이 있었어. 이게 진영이잖아. 진영 진지. 이게 어디부터 잡을래? 양 여기 카메라 이제 저기부터 가보자. 가는 게 쓰여져. 근데 이게 개인이 아니지 않나? 아이오. 나만 못 찾았어? 남들 다 찾았어? 아니 나도 뭔가 좀 찾아야 나 담당하신 PD님들도 그렇고 좀 보람참을 느낄 텐데. 아 힌트 하나만 주소. 아이 똑똑한 놈아. 에헤 뭐 찾았어? 어허 재미없어 일로 오소. 나도 지금 가 찾았어. 아 그래요? 아주 그냥 눈치가 빠른 양반인데 이거. 어서 찍어. 뭘 찾았느냐 관상가 양반. 내가 왕의 대상인가? 이 공유해야 되는 게 맞소? 그럼 같이 하는 거지. 스파이 아니라는 거 한번 증명해 보소. 응? 자 보소. 스파이 아니야? 응? 다음 생에도 영원히 함께한다. 우리 다음 생에도 함께 아니야? 다음 생은 좀 멀어져도 되지 않겠어? 우리 근처에만 살소. 어 여기는 뭔가. 야 여기 내가 찾았으니까 안 해도 돼. 에. 다음 생에도 영원히 함께한다.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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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니까 DNA. 아 조선시대 때도 DNA라 알았나? 아 비님 뿌듯하지 않소? 내가 하나 이렇게 찾아냈는데 굉장히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어. 아까 우리가 오프닝 했던 데를 잘 둘러보면 거기에도 분명 힌트가 한두 개가 있을 거소. 맞소? 말 못하는 거 보니 맞겠구만. 저런데 아주 결정적인 힌트가 있을 확률이 높소. 인정하소? 이런데 힌트가 있다기엔 너무 현대 물품들이 가득한디? 어? 야! 야, 거치캠! 거치캠! 없나? 그럴 리가 없는지? 아니 고치캠이 있는데 힌트가 없다고? 아니 힌트가 너무 어려운 거 아니소? 이거 우기면 어떻게 될 것 같기도 하고. 봐봐요 이거 우기면 될 것 같지 않소? 안 되소? 우기면 될 것 같지 않소? 아까 그거? 아까 그거 도전하겠소. 안녕하십니까. 한 명을 찾아왔는데 단서를 주소. 네네. 52번. 네. 48번. 52번. 36번. 네, 틀렸습니다. 생각보다 체계적이소. 아니, 비디 양반 그거 알면서 왜 도전하라 했소? 아니. 그거 알면서 왜 도전하라 했어? 나는 물탱이가 없어. 어. 미치랑 그 교환소에 갖다 주면은 그럼 뭐 주냐? 만약에 도둑이 3명이잖아? 도둑이 3명이면 도둑도 되고 시민도 돼, 그지? 근데 만약에 도둑이 2명이잖아?
그러면 민슈가 형은 시민이라는 소리죠. 자수하시오. 난 다 갔어. 나 오픈했어. 아, 너 있어? 도둑은 이 마을 출신이 아니다. 초성 퀴즈네, 초성 퀴즈. 아니면 뭐 근데, 소중을 봐. 이거 가져가면 내 돈 너무 많아. 사! 야, 지민아, 너 이따 스스로 때리지 마라. 이거 힌트를 더 찾으면 그 그러니까 지금 숨기고 있는? 뭐 하고 나오겠지? 지금 힌트를 숨기고 있는 스파이 때문에 지금 있어, 이 반전을 깨고. 아니, 그리고 내가 스파이라고 몰릴 수 있는데 숨은 사람을 보지 못하네. 기억하면 다 좋은 게 있습니다.